룸즈버또즈에 나오는 A150은 대체 뭐하는 괴물이냐? 이름 그대로 A150번방 이후에 등장하는 이 괴물은 도어즈에 나오는 괴물 피규어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도어즈의 최종 보스로 나오는 피규어는 눈이 없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오직 소리로만 유저를 찾아내서 죽이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규어 근처에서 장롱에 숨어버리면 그 소리를 듣고 피규어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니게임에 실패시 유저를 먹어버립니다. 여러분들, A150도 해외 위키를 보면 피규어처럼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한 유저가 적어놨는데요. 아니 잠깐만 형, A150은 분명 눈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룸즈버 도어즈는 애초에 로블록스 내에서 비인기 팬게임이기 때문에 해외 위키도 정보량이 매우 적은데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A150의 공격 패턴은 유저가 캐비넷에 숨어있을 때 다가와 피규어와 똑같이 공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규어처럼 앞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유저에게 다가올 때 경로에 있는 모든 캐비넷을 확인한다는 점인데요. 이 차이점을 생각해봤을 때 A150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소리를 못 듣는 괴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뭔 개소리야, 다른 괴물들도 귀가 없는 건 똑같잖아. 네 그렇습니다. 도어즈나 룸즈의 다른 괴물들을 보면 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있다면은 엘 고블리노 정도? 또 도어즈 슈퍼하드 모드에 나오는 제프 더 킬러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괴물들도 소리를 듣고 추격을 안하고 그냥 일직선으로 지나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빠용이야 얘들아, 빠용쌤.